이게 뭔 말이지? 누가 자꾸 본인한테 이런 곰탱이래. 왜 아직도 그러고 사느냐고.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신랑분이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자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뭐 너무 일만 하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에 네. 그 상문 비방을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장례식장에 또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어떤 직원분들이나 이런 관계자분들은 그럼 항상 상문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궁금해하겠다. 맞다. 우리가 상문하면 보통 장례식장 가실 때뭐 이거 주의하세요, 저거 주의하세요. 뭐또 그렇죠. 상갓집 갔다 나오는 게또 이거 주의하세요, 저거 주의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매화신당에도 이렇게 보면은 장례식장 다니는 직원분들이 이제 몇몇 오세요, 오시는데 근데 그분들은 전혀 상문을 잘안 물어봐. 선물을요? 혹시 이런 거 비방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 진짜.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크리스찬인데 그분은 이제 뭐 한쪽 주머니는 십자가, 묵주 같은 걸 갖고 다니시고 한쪽에는 이제 소금을 갖고 다니신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거의 직원분들이 보면은 소금은 뭐 종교를 떠나서 소금은 항시 들고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장례식 끝나고 이제 집에들 이제 가실 때 있잖아요. 네. 퇴근하실 때 각자들 서로가 막 뿌려주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서도 이렇게 비방법 알게 모르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감독님 지금 말하니까 맞다. 그러니까요. 궁금해 할 것도 같네. 그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뭐 상문 안 타요? 우리들한테 맨날 조심하라고 하면서 막 그렇죠. 하면서. 근데 그것도 있어. 장례식장 다니는 직원분 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 나한테. 이제 점사를 보러 왔는데 이분이 들어오셨단 말이지. 근데 들어오는 길에 남편이 보이고 할머니가 보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있는데 내가 이제 점사를 보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네. 곰탱아 곰탱아 하면서 이런 곰탱아 하면서 너왜 아직도 그러고 살아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랬더니만 이 저기 상담 오시는 분이 막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점사를 봤을 때 사주 자체가 이분이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좀 비슷한 사주시더라고요. 어떤 약간 무당의 네네. 그러니까 무당은 아니고 귀신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귀신으로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갖고 죄송한데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잘 선택했다는 걸 그랬어요. 정말로 진짜로 안타깝지만 직업은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다. 내가 근데 이 상담하시러 오신 분이 나한테 이제 자기의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니까 이제 진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이제 나이가 차고 하니까 이제 뭐 퇴직을 하게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건 또 일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조금만 뭐 장사나 조금 사업이나 해볼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여쭤보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기를 아니라고. 아직 때안 됐으니까 이걸 풀어 드시고 있어야 된다고 아직까지는 60까지는. 그게 맞는 거라고. 그나마 당신이 이 직업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살고 계시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뭔 말이지? 누가 자꾸 본인한테 이런 곰탱이래. 왜 아직도 그러고 사느냐고.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신랑분이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자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뭐 너무 일만 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런 거는 모르겠고,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염을 하면서 그냥, 보람을 느끼신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안 무서워요? 내가 하고 그죠? 물어봤어. 여자분이셨거든, 더군다나.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가위도 눌리시고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뭐 비방법들은 알아? 잘? 내가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소금을 항시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아무래도 또 이제 그
그분들께서도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네요.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창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성문은 다 알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다 받고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상갓집 갈 때 주의할 점, 나올 때 주의할 점, 이렇게 비방법도 가르쳐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피하시라고. 이분들은 그게 직장, 평소 직장이시면서도 다 피해서 가잖아. 아무 탈 없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방법 가르쳐줄 때 꼭꼭 참고하셔갖고요. 상문들 잘 피해서 이렇게 처리하셔갖고 우는 애만 있어야지. 우왕가한테 집을 끌고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감독님?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